오늘 이 새벽에는 누가 진짜 리더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1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끈 여호수아, 그는 분명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민족을 출애굽시킨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힘도 없이 광야를 떠도는 그런 민족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용맹한 장수로 그 민족 앞에서 활약하면서 40년간 광야를 방랑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발행한 그 리더십과 관련한 기고에서 그 글을 쓰신 필자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조명하면서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서 가져와서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씀이 여호수아 리더십의 핵심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민족을 이끌어서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위대한 리더이지만 그의 고백에서 발견되는 것은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리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자기보다 위에 계신 분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팔로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여호수아는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겸손을 겸비한 탁월한 리더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앞에 읽은 것과 같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사기는 민족의 위대한 리더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리더를 잃었습니다. 리더를 잃은 민족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시작부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앞에 두고 사사기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의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생전에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리더가 되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드렸던 그 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그 땅을 살피는데 정탐꾼들의 눈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처럼 보였습니까? 거인처럼 보였다. 그죠? 거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광야를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은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최소한 12명 중에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승산이 없는 무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만큼은 이것이 달라 보였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거민들이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해법에, 그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애굽의 마차들을 그 홍해 한가운데 수장시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가나안 정도는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믿을 구석 하나 없다는, 우리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보태고 일단 하나님이 내 편으로 계시니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싸움이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의 생각이 옳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인 같은 가나안의 칠족보다 강한 분이셨던 거죠. 비록 자신들은 오합지졸이었으나 하나님의 힘은 그 하나님의 힘을 입은 그 이스라엘 군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예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길 해법을 내어주셨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돌라는 것이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높이 질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호수아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전쟁에 능통한 그 전쟁 전문가가 이 전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인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방법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아이성을 가서 봤더니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도 않고 한 3,000명만 뽑아서 올라가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그냥 쉽게 전쟁하고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한 거죠. 이길 수 없었던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들의 전투력에 의해서 승리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전 전쟁에서 전리품을 빼어 돌렸기 때문에 그 불순종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고 아간을 제거하고 나서야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사람의 상식과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가 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전쟁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벌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여 나누어 주고 본문에는 제비 뽑아서 가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 분배하여 나누어 주고 이제 이스라엘 땅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그 고백을 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 뒤에 우리가 당연히 기대되는 결말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겠지만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사사기의 핵심적인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면 교사이죠. 사사기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평하는 눈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가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사사기를 깊이 묵상하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짧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안에 어떤 문제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다의 그 유다족 속의 반쪽짜리 순종. 반쪽짜리 순종은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지만 현실은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즉시로 형통한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직 항복하지 않은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대항전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승리로 차지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국지전들을 계속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흔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떠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직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내 삶의 영역들,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크고 작은 국지전들이, 전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나의 많은 연약함들을 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전쟁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정복하였지만 여전히 곳곳에 반군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전에 싸우던 그런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들과 비교해 볼 때 쉬운 전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전과 지금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죽고 없다라는 사실이죠. 리더를 잃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첫 번째 전쟁을 놓고 지금 누가 나아가서 이 전쟁을 싸워야 할지, 누가 출정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던 방식이 나오던데 이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도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전략을 묻고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누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족속이 수치상으로 측정된 전투력에 의해서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아이성 전투와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의 전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2절 말씀을 굉장히 좀 새롭고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죽고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려서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면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사실 성경 본문에 보면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략은 매우 명료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면 이긴다라는 것이죠. 아, 원어 성경으로 이 성경 본문을 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내가 이 땅을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입니다. 영어 성경에 I have given, 우리가 한글 성경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미 주었다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나타틴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에 보면은 나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그냥 주다, give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단순히 주는 것을 넘어선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주시는 분, 이 주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소유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주는 사람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남의 땅을 뺏어다가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고 확실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면 그것을 유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도 그 땅에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아다가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다의 반응을,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가서 함께 가서 그곳에서 싸우겠다. 지금 이것이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전쟁하러 갔기 때문에, 갈 것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유다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보고 가라 그랬는데, 유다 보고 가라 했는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시므온아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했다는 그 역사의 사실 속에서, 그가 전쟁하면서 배웠던 것 속에서 반드시 배웠어야 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그것을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혈족,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그 시몬 지파를 찾아가서 우리 형제인데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자기의 불안한 한편, 그 여호수아가 없는 이 현실을 현실과 타협해서 시몬과 함께해서 이 싸움을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불안함을 그곳에서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했어야 하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 리더가 사라졌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들이 살아야 할 그 땅,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 가서 스스로 싸우며 그 땅을 승리로 쟁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사기에 말씀의 그 주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같이 가서 타협해서 그 정도 싸우고 그 정도 얻고 그냥 적당히 살자라는 그 불신앙이 유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할 때 그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세상과 반쯤 타협하며 반쪽짜리 순종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인생의 걸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온전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면 그것은 패배의 원인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니라 다른 온갖 어려운 것들과 힘든 것들이 스며들어오는 틈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싸웠던 지난 세월 사실 여호수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 나가서 수천 수만의 군사를 물리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여호수아마저도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들은 승리하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닙니다. 그 민족의 진정한 리더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이든 혹은 나쁜 것이든 마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리더를 삼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영적인 눈을 뜨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싸워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로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